자, 이제 베이스 드럼 연주하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베이스 드럼을 연주한 지가 3주 차인가요? 3주 차? 네. 네, 세 번째 주 차에 접어드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한번.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됐을지, 어떻게 바뀌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연주하는 거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기본 자세에서 베이스 드럼 비트를, 비터를 여기다가, 붙인 상태에서 이제 기다린 다음에, 자, 기다렸다가 재빠르게 떼는 거죠. 한 번 더. 아, 자, 감을 다시 한 번 더 잡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 손바닥을 잘 보세요. 제 손바닥의 느낌이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준비하시고. 그렇죠. 이제 기억나시죠? 예. 빠른데요. 근데 그게 빨리 하라는 건 뜻인데. 네. 한번 움직이니까. 네. 혼자서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더. 그렇죠. 아이고. 비터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놀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한 방에. 아 지금도 네. 지금도 한 세 번 정도 놀았어요. 아. 근데 왜 비터가 놀면 안 되냐면 여기서 놀다가 비터가 여기 있을 때 우리가 때릴 수도 있고 여기 있을 때 우리가 때릴 수도 있잖아요. 여기 있을 때 한번 때려보시겠어요? 밟아보세요. 소리가 안 납니다. 여기서 때릴 때는 아이고 시작. 소리가 큽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비터가 한 방에 여기에 왔을 때 연주가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디서 때릴지 알 수가 없죠. 지금 어디서 때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뗐을 때 이게 잘못 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울리는 거지, 흔들리는 거죠. 이게 제대로 떼주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때렸다고 놓으니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잘못 뗐다기보다는 자 우리가 비터를 잘못 떼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기보다는 일단 발바닥을 확 떼면서 얘가 이 페달의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얘가 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중에서 가만히 있고 페달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다면 포인트는 이 페달이 왔다 갔다 하는 속도보다 발바닥이 빠르게 업다운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엄청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발바닥이 이렇게요. 그렇죠. 근데 왜 흔들렸냐면 얘가 일단 공중에서 쉬고 있었으니까. 아, 그것도 더 느렸다는 거잖아요. 네, 느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약간 느낌은 이 단어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상체가 너무 움직이면 안 되고 여기 네, 요 근육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기 무릎 아래 근육. 좋습니다. 뒤꿈치 조금 내리실게요. 아, 그 조금만 내려오실게요. 그 여기서 준비하시고. 어, 그렇죠. 아이고. 그렇죠. 아이고 너무 크게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이고 지금은 느렸어요. 오 더블킥을. 아 좋습니다. 더블킥은 그건 뭐 실수로서 그게. 어쨌든 실수로 나왔다는 거는 일단 뭐 능력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앞꿈치를 너무 들려고 부담감을 좀 가지신 것 같아요. 자, 제가 비터의 각도를 보여드릴게요. 발바닥에 힘 빼보세요. 편안하게 얹어놓으세요. 자, 이렇게 딱 들었을 때 90도 정도가 되려면 요 정도까지만 올리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만 발바닥을. 그런데 거기 빠른 속도 내에 이렇게 올리려니까 그게 지금 잘 안 잡히잖아요, 제가. 어,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요 정도까지만 올리시면 되는데 여기 빨리 움직이려니까 이쪽 와가지고는 밝게 된다 이거 치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박장춘님이 연주하시는 걸 보면 이 앞꿈치가 여기까지만 와도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연주가 잘 안 될 때를 보면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 너무 많이 올라.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제가 손바닥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발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오죠? 근데 발 사이즈가 좀 크셔가지고 조금 뒤꿈치를 내려오실게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누르시고 조금만 여기까지 딱 교선 딱 맞춰가지고 누르시고 흡. 그렇죠. 이렇게 뒤꿈치가 치다 보면은 계속 올라가요. 이거를 컨트롤을 해주셔야 됩니다. 뒤꿈치에 어느 정도 중심을 딱 박은 상태에서 연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가지 않게. 그래서 이 움직임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일상에서 해줄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자, 맨바닥에다가 발을 이렇게 위치하고 이 상태에서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이것도 너무 하실 필요는 없이 네, 자연스럽게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그래서 이거를 지금 천천히 했었잖아요. 빠르게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그래서 지금 조금 빨리 할 때 동작에 어색함이 보이잖아요. 익숙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반복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정강이 근육이나 이런 근육을 단련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선 익숙한 동작으로 연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힐 업주법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동작으로도 굉장히 좋은 운동 동작이에요. 운동을 이렇게 하시고 근데 오른발만 하면 나중에 좀 왼발이 안 움직여질 거예요. 그래서 왼발도 함께 하겠습니다. 왼발은 네, 여기다가 이쪽으로 돌아앉아 보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왕에 하는 김에 우리가 근육적인 자극까지 얻으면 일석이조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한번 해볼게요. 자, 왼발을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여기 정강이 근육이 땡기면 말씀하세요. 요 뒤꿈치는 붙여야죠. 네, 뒤꿈치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원래 멈추면 안 돼요. 금방 회복해가지고 다리가. 아직까지는 동작에 대한 익숙함이 없기 때문에 메트로놈을 함께 그러니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소리도 내려면 그게 그렇죠. 소리가 안 나니까 제가 치는 것이 네. 지금 제대로 안 된다는 증거죠. 지금 혹시 여기 근육이 땡기시나요? 네, 뭐 조금 그래요. 그런데 맨발을 어느 정도 하면 저도 지금 이 정도 하니까 조금 땡기거든요. 네. 이렇게 자극이 있을 때 오른발로 시작. 근데 요거를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좋아하는 음악 있으세요? 글쎄 뭐 좀 뭐 어떻게 뭐 템포가 뭐 빠르고 그래야 되는가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템포는 상관없어요. 이걸로 그냥 우리 노래 들을 때 박수 막 치잖아요. 그걸 이걸로 치시면 돼요. 노래 들을 때 박수 치는 거를 요 카운트로 하면은 재밌게 할 수 있고 노래도 들으면서 할 수 있고 일석이조죠. 좀 여기가 자극이 오시나요? 앞전 관근이? 예.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좀 자극이 올 때 다시 오른발을 쉬어주면서 바로 왼발로 받아가지고 그러면 오른발을 할 때 왼발은 쉬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양발 단련이 딜레이 없이 수련 가능한 뭐 전천후 수륙 양용 무슨 탱크야?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이런 방식으로 평소에 앉은 자리에서 5분만 투자하시면 금방 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운동법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지금 뭐 집에 가서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좋습니다. 그거는 좀 연습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변화된 모습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이거는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또 무릎이 좀 안 좋으신 분이라든지 발목이 좀 안 좋으신 분 이런 분들의 건강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치유와 재활에도 부합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